같습니다. 자, 개장 30여 분 남겨둔 상황에서 카운트다운 전략 됐습니다. 와운의 서호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1940대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조정 분위기긴 한데 향후 전략은요? 네. 자, 우리 시장 바닥에서부터 5일선 밑으로 빠지는 조정 없이 아주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자, 이제는 21선과의 이격이 많이 확대되어 있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자, 숨고르기 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아,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서자라는 전략입니다. 자, 잠시 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지와 장입니다. 아, 먼저 지지라인입니다. 1차 지지라인 총 929포인트. 자, 오늘 그 이 자리가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2차 지지라인 1905포인트입니다. 자, 저항라인입니다. 아, 이번 반등의 목표치 상향 조정했죠. 1962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간밤에 장 초반에 강세를 유지하다가 다시 밀리는 모습입니다. 제가 어저께 주간 전략에서 말씀드린 바 같이 다우지수 역시도 주 초에는 일단 그 조정관을 연출하다가 주 중반 이후, 즉 수요일 이후부터 재차 강한 반등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대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코스피의 움직임 과연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지금부터 준비된 자료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일봉을 보고 계시는데요. 자, 코스피 일봉 지금 바닥에서부터 100포인트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 급등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까만 선이 있죠. 이것이 바로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 2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바로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이 강한 구간을 강한 반등구간을 연출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20일선이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서는 첫 번째 내려오는 구간에는 매수 관점으로 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외봉으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정을 받을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서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30분봉, 즉 코스피 30분봉을 보면서 왜 어디까지 내려올 것인가에 대해서 기준점을 잡아서 대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30분봉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그 1929포인트가 맥점이 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의 30분봉을 보시게 되면은 3단 상승을 해버렸죠. 즉 30분봉이 60선을 저점으로 하는 그런 상승 5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3번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는 그 하단까지 조정을 받게끔 돼 있죠. 그래서 코스피는 일단 쉬어가는 구간이 틀림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과연 기간 조정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냐 아니면 가격 조정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냐, 그 기준은 1929포인트가 30분봉으로 유지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즉 30분봉상에 1929포인트가 이탈이 되어버렸을 경우에는 이건 가격 조정으로 들어온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1900포인트 초반대까지 내려올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말씀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역시 전략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려왔을 경우에는 매수 관점으로 서자라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네, 조정 씨 매수 전략 주셨습니다. 와운의 서호수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